선생. 예. 아니. 예. 지금까지 말이야. 내가 지금 1년 벌은 돈 60% 가져가가지고. 예. 어? 어떻게 지금, 지금 가출했다가 이제 돌아옵니다. 얼굴이 해숙한데 어떻게 된 거요? 예. 어? 그래요? 어. 너무 잘 먹었어요, 나는. 잘 먹었나? 얼른 와요? 예. 들어와요. 정훈 선생님. 예. 우리 올해 그 2003년도 예. 어디 여행을 좀 잘 다녀오셨습니까? 예, 잘 다녀왔습니다. 도대체 어디를 이렇게 뭘 얻었습니까? 곰을 잔뜩 가지 왔습니다. 무, 무를. 아니, 진공이라는 이름 자체를 어? 참공으로 예. 지어놨더니 또 공을 예. 얻어갖고 와. 선생님,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공밖에 없는 게. 공밖에 없어요, 얻을 예. 게. 예. 아, 난 진공 선생이 가고 예. 나서 내가 이제 침묵 속에 있었잖아요. 예. 고요히 이제 있다 보니까 예. 이번에 한시가 하나가 좀 나오더라고요. 예. 예. 12월 15일 날 내가 요거를 지었어요. 학교에 있을 때 예. 내가 또 한시를 조금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때그때 예. 뭐 직관적으로 올 때 이제 썼는데 예. 정멸을 하다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죠? 고요하다 예. 이 말이요. 예. 정멸 득공처. 예. 아주 정멸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상태에서 공처, 예. 빈 곳을 내가 얻었어요. 텅 예. 빔, 텅 빔이 들어오더라고요. 예. 텅 빔. 그 공처를 얻었다. 처처가 시야가. 예. 그 이 처처라는 건 방방곡곡을 말하는 거예요. 방방곡곡. 예. 그 처처가 무엇이냐면 이거 대명사인데, 예. 아가. 나의 집이더라. 예. 아, 내가 왜 이것만 내 집이라고 생각할까. 처처 시야가. 초암, 법, 연락.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말하거든. 예. 기쁠 열 즐거워할라. 예. 그래서 초암이라는 거는 우리 집이요. 예. 이 초암이 예.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어 비를 막으려고 막 그냥 얼기설기 예. 형편없는 상태잖아요. 예. 이 그 움막 같은 이런 거. 그래서 이걸 초암이라고 제가 그냥 했거든요. 초암 범연락. 이게 암자가 요 초두는 빼야 되겠네요. 초암, 초암 범연락. 그 이 요 우리 움막을 말하는 거예요. 예. 움막에서 내가 아, 이 우리 그 법에 대한 나 본성에 대한 것을 이렇게 깊게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. 예. 아 정말 몸에서 저절로 이렇게 아 기쁨에 그래서 왜 이렇게 성인들이 기쁨에 춤을 췄는가 그때가 느껴지더라고요. 연락. 무사 진묘향 혼자 있으니까 진공 선생도 없으니까 할 일이 더 없더라고요. 일 없는 가운데 참된 그 묘한 향기가 예. 그 법향이라 그럽니까? 예. 예. 뭐 어때요? 뭐 예, 아주 좋네요. 아, 좋아요. 예. 선생님 이제 내년부터 이걸로 강의하시지 한시를 이제 전문 분야를 살리셔가지고. 진공 선생님께서 예.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까? 예, 이제 그 공부 모임이 이렇게 이제 거기 결성됐다랄까요? 어. 그래가지고 이제 매월 두 번 정도야 예. 그 대구하고 울산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? 예. 근데 예. 내가 저번에 사고를 하나 쳤는데 무슨 사고를 쳤어요, 선생님? 그때 진공 선생이 예. 여기 다른 TV에서 예. 그 한국 기행하고 몇 군데 와가지고 영상 예. 찍자 했는데 내가 예. 다 안 한다 고사를 했는데요. 예. 또 요번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그 뭐야 MBN에서 특종 세상이라고. 선생님 난리 났네. 특종 세상 난리 났네. 내가 그 말 찍지 말라고 선생님이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결국은 그 방송 찍었군요. 선생님 이렇게. 아니 그게 아니고 진공 선생도 조금 여기 그래도 10분인데 예. 예. 진공 선생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. 진공 선생님 오시고 나면 오라 그래가지고 아마 내일 올 듯한데요. 아 이게 안 되는데 뭐 우울하겠습니까 선생님 이 양 뭐 사고 쳤는 거야. 근데 그 안 보여드리는 것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예.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. 그 이거 뭐 의도적인 연출이랄까요?
의도적인 연출은 아니고 예. 그래도 이제 산중에서 다 먹고 사는데 예. 그래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. 예.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요번에 그냥 예. 우리 일상을 예. 내가 이제 평상시의 일상을 예. 그렇게 하기로 했네요. 그냥 예. 뭐 특종세상 뭐 그 MBN에서 예. 9시 10분이라는 것 같은데 시청시간이 예. 내가 진공선생님 오시면 화날 텐데 내가 안 그래도 그 PD님한테 예. 아 걱정을 했거든요. 예. 그 진공선생님 좀 모른 척 해주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? 뭐 이 양 사고 쳤는데 의아하겠습니까 선생님? 모른 척 해야죠. 모른 척 할 거예요 진공선생님 진짜로? 예. 예. 그 진공선생님도 이번에 여행 보내줬잖아요 진공선생님한테. 선생님 그럼 저도 나옵니까 거기 찍어만요? 아마 뒤쪽에 살짝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. 아 저는.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얼굴이 이렇게 많이 팔리면 안 되는데. 뭐 얼굴이라는 게 팔린 게 뭐 있습니까? 원래 뭐 아니 얼굴 자체가 예. 진공 선생입니까? 이게 진공 선생 본체예요? 뭐 아니지만서도 가상의 아바타지만서도요. 뭐 할 수 없으면 나오면 뭐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? 가상의 아바타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, 뭐 예. 처처의 안락국이라고 예. 가정이 편안해야. 예. 또 마을이 편안하고 국가가 예. 편안하니까 예. 우리가 그냥 진공선생이 막 그때 촬영하러 예. 왔는데 막 화가 나고 이러면은 예. 서로가 감정이 예. 또 이렇게 그거 하니까 예. 제가 미리 예. 예고를 드리는 거예요. 예. 말씀 사실 안 드릴라 안 했는데 예.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. 예. 그래서 좀 이해 좀 해주십사. 예. 그리고 이렇게 예. 그냥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찍는 거 하고 예.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찍어주면 또 객관적으로 그분이 PD님이 보는 또 이런 관점이 있으니까 예. 그래서 인연이 돼서 보실 분들이 있으면 예. 또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예. 그 진공 선생님 어떻게 내년에는 진공 예. 선생님 이제 이번에도 뭐 아마 진공 선생님 연락 와서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던데. 예. 진공선생님 공부하시는 거 예. 이제는 한 번씩 이렇게 영상에 올리는 건 어떨까요? 예.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직접 이제 강의를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예. 그 녹화를 해가지고요. 예. 우리 이제 내년부터 24년도 예. 1월부터는요. 예. 예. 제가 이렇게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풀어놓겠습니다. 자신 있습니까? 에? 뭐 자신이라기보다는 이미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진리를요 그냥 발견했을 뿐이지 내가 뭐 깨닫다라고 이건 또 말의 뭐랄까 이 말의 한계성 그래 아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만서도 그게 한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. 그래 뭐 깨달음이니 아니면 뭐 어떤 이제 진리에 관한 있잖아요. 그거는 누구나 다 깨달아 있다고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. 그래 불교의 선에서는 누구나 깨달아 있으니 누구나 부처니까 부처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자기 안에서 찾으라고. 그래, 그래 진공 선생이 예. 참 진짜 아닌가요, 그죠? 예. 참 진짜 요 예. 진공 아닌가요? 예. 그래서. 진공 선생이 참된 공을 예. 이제 잘 예. 공돌이를 잘 설명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제부터는. 예. 예. 저는 이제 가르치는 게 그 직지 진공 혹은 직지 선이라고요.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이라 그랬지. 예. 이 뭔가 바로 지금 여기서 누구나 경험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잤으면 가르쳐 보여가지고요. 우리 내면의 진정한 자를 자기를요 예. 바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도록요. 예. 우리 보면 이거는 견성하는 거는 한 5분만 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데 그래 누구나 알 수 있지만서도 이거에 아무나 알아보지는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공부해야 되고 뭐 수행해야 된다 하는데 볼 우리의 본래적인 입장 그러니까 본성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. 수행할 필요가 없고 누구나 항상 그 상태인데. 늘 24시간 항상 경험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생각이 이걸 가로막거든요. 하나의 장애물로. 욕망을 이제 욕망이 어쨌든 잔잔하게 예. 좀 잠이 들어야만 그럼 그대로가 다 드러나니까 좋은데 예.
아무래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펼쳐지는 생각들이 밖으로 추구하고 때문에 그거를 안으로 안으로만 넣으면은 바로 그대로인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. 지금까지 제 경험상 그랬습니다. 예. 어쨌든 아마 24년도 24년도에 아마 예. 예, 뭐 아니면 10월 30일이나 31일쯤 예. 잠깐 이게 인사 드릴 수 있지는 있을지 모르겠고요. 예. 예. 그 특종 세상은 12월 28일이라 그랬습니다. 예. 목요일 날 MBN. 예. 그때 뭐 보실 분들은 감사합니다. 네.